아니, 1호군번까지는 식판에 밥을 받아. 169번들은 우리가 먹고 남긴 걸 먹어요. 난 월요일에 진주 훈련소 간다리 백미 덕분에 방송 보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 야, 요즘 군대 핸드폰 다 해, 임마. 작별 인사처럼 얘기하면 어떡해. 요즘 훈련소에서도 핸드폰 주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진주 훈련소는 안 줘? 안 준대. 아, 진주 훈련소는 해군이야? 해군 왜 긴 걸로 갔냐, 근데. 다치고 짧은 게 좋은데. 공군도 진주야? 아, 그래요? 공군은 지금 21개월인가? 나 때는 공군이 24개월이었으니까 나 군 생활 한 거랑 똑같이 638일 해야 되는 거네. 진짜 존나 막막하다. 이게 18개월이라고 하면 와씨 병장 달자마자 전역해? 존나 개꿀인데? 이 생각이 들거든? 21개월? 화이팅이다. 아이 괜찮아! 아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공군 또 휴가도 많아. 어우 지금 생각해도 씨 소름 돋아. 진짜 오우 막 더 이상해 막. 자 맞다, 나 인관의 1년 연장. 너 인관해? 에이 아니다, 열심히 해라. 나는 예비군 10년만 아니면은 나와서 어차피 뭐 알바 구하고 이러니저러니 좀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건 안 해봤으니까 뭐. 아 예비군 10년 개오바야.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동원 훈련 가는데 동미 참 안 해주나. 아 근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예비군 2년을 날렸거든요. 은근 서운하다 그거. 아 진짜 예비군 가면 뭐함? 앉아있어요. 우리는 훈련도 좀 하긴 했는데 나 예비군 훈련 가서 실사사격함. 진짜로 총 쏘는 거 이거 말고 대포 실사사격했어요. 철원 가가지고 견인포 쐈어. 예비군 가가지고 작년이 마지막 예비군이었거든. 지금 예비군 끝났어. 작년 마지막 예비군을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비군을 오면 시급을 줘요. 근데 시급이 아마 한 따지면은 뭐 500원 1000원 정도 할 거야 아마. 일봉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교통비를 줘요. 정말 시내버스만 타고 와야 가능해. 그걸로 할 거면. 그래서 내가 첫 차 뜰 때 5시쯤에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준 교통비로만 사용해서 예비군 가보기. 늦으면 못 들어가. 징계 먹고 그냥 내가. 나 동원훈련 다 철원 가서 받았단 말이야. 내 군대 생활 한 대가 파주인데 예비군은 10철원으로 오래. 거기까지 내가 봤을 때 4시 반에 출발해도 도착 못할 수도 있어. 진짜 리얼. 예비군 한 3년 4년 차까지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겨 씨. 뭐 돈 조금 주는 거야 그렇다 치고 이거 시내버스로만 가가지고 이거 갈 수 있나 이거? 못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간당간당하거나 못 와. 그래서 해보자. 내가 또 나름 또 군대 썰 유튜버로서 하고서 하려고 딱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내 예비군 마지막이 없어졌지. 우리 집에서부터 계산해주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서울터미널까지 가서 철원까지 가서 이렇게 될 거야. 예비군 그거 돈 주는 거 개오바야. 병역의 의무 해가지고 3박 4일인가 하고 나오면 한 3만 얼마인가 줄 거거든. 근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쳐. 교통비가 개오바예요. 개인 비용 써가며 노역하러 가는 거? 아니죠. 개인 비용 써가며 나라 지키러 가는 거죠. 철원이 존나 어이없어. 쉬. 아니 우리 부대로 부르든가 파주로. 가본 적 없어. 가본 적도 없어 철원. 근데 이게 예비군을 가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들 만난단 말이야. 작년에 봤던 예비군 아저씨들 또 만나. 점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새로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랑 비슷한 시기 13년도 14년도 때 군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만나거든. 나 이제 학생 예비군을 좀 했으니까 동원을 한 3, 4년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면은 갈 때마다 아저씨들이 되게 달라진다니까. 내 대우가. 처음에 예비군 갔을 때는 그냥 하면서 유튜브 하세요? 몇만? 8만? 맞네. 그러고서 이제 다음 연대 50만으로 가면 오케이 시대 안다고 내가 자랑했다고 말. 제일 나대는 사람 한 명 있었어. 혼잣말 존나 시끄러운 사람도 있잖아. 막. 아 덥다. 밥 먹는 시간인가? 이러는 사람 있어. 예비군 가면 항상 한 명씩 방에 하나씩 있어. 그런 사람 특. 그 생활관에 친한 애 한 명이 있어. 군 생활을 같이 했거나 예비군도 같이 온 거지. 같은 군 생활을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고 그 사람은 한 명을 아니까 걔랑 얘기하는 거를 존나 막 이제 하면서 막 조교한테 반말하고 그런 사람 특이야 특. 우리는 존댓말이에요. 보통 존댓말에 보통. 조교가 이제 후배 후임일 거니까 보통은 1일차 때 다 높여. 보통은 다. 아 조교님 우리 언제 끝나요? 3박 하거든요? 이튿날 때쯤 되면은 아 조교님! 아 우리 언제 가? 이렇게 바뀌지 점점 이제. 몇 년 군번? 아 저 18군번입니다. 18? 19? 19년?
2020년도에 군대를 온 거야? 선배님 지금 20년입니다. 저 작년에 온 건데요. 온 겁니다. 와 진짜 개짬치구나. 처음엔 다 존댓말해.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나대는 아재들 특. 처음부터 반말함. 며칠 남았어 꼭 물어봐. 지도 알면서. 나 이제 구독자 얼마 없었을 때 갔을 때는 두세 명 정도 알아볼 때 그때는 막 그냥 아 아저씨 뭐 인터넷 방송 한다면서요? 그 다음 연도에 갔을 때가 아마 내가 한 4-50만 정도 됐을 때였을 거야. 그때 이제 갔더니 이제 막 친구한테 오킹님이랑 아저씨랑 예비군 같이 한 거 막 내가 얘기했다고 다음 연도에 또 만난 거지. 그러고 그 다음 연도에 갔을 때가 이제 그때 구독자 한 8-90만 정도 됐을 때였는데 거기 있던 조교님 말고 교관님들 있어요. 완전 이제 아버지들 뻘 되는 정도 교관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던데 제 딸이 팬인데 좀 사인 좀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3년차 때는 줄 세웠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줄 서 있고 사인해줬어. 그때 좀 친해진 아저씨 있거든. 안나대는 아저씨 되게 이렇게 남자 같은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랑 계속 얘기하다가 나를 존나 흘그들그 쳐다보는 게 느껴져. 나도 알지. 내가 그게 익숙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많이 쳐다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철원에서 같이 저기 하셨던 아저씨 그 나대는 당신 말고 그 나대는 아저씨 맨날 나 볼 때마다 아 오케이 아저씨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16군번이야. 그 나랑 같이 하던 사람은 13군번이고 나랑 같았어 군번이. 3년 터울이면은 쳐다도 못 봐. 전역하고 나서 1년 있다 들어왔는데. 네 1호면 인정. 1호 군번은 나랑 겹쳤을 확률이 있으니까. 아 16군번이 어? 13군번들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겸상을 하면 안 돼. 이거 원래 밥 먹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노비급으로 만들어버리네. 아예 1호 군번까지는 식판에 밥을 받아. 16군번들은 우리가 먹고 남긴 걸 먹어요. 수락관 상궁 개념으로다가 먹고 하는 것 같아. 장난. 아무튼간에 그 아저씨 말고 나랑 땀 존나 흘리고 막 같이 이제 하던 아저씨가 있어. 그 아저씨 내가 밥을 같이 못 먹었다니까. 아직도 아쉬워. 아저씨 저 한번 연락 줘요. 밥이나 한번 같이 먹게. 오.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아저씨냐고요? 그 아저씨가 호칭이야 그냥. 그러니까 아저씨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아줌마랑은 달라요. 아줌마는 잘못 말하면 갑자기 극딜 밝히잖아.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말싸움을 해. 남자 쪽에서 아줌마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아저씨라고 하면 거긴 데미지가 안 나요. 다른 걸로 해. 휘발려나 뭐 이런 걸로 해 차라리. 너무 센데 뭐든 해야지. 언니 같은 느낌이지 여자들끼리 약간. 특히 30대 여자분들한테는 아줌마라 부르면 안 되고 왠진 몰라. 아줌마랑 아저씨랑 똑같은 고선인 것 같은데 싸우자는 거야? 아저씨는 싸우자는 게 전혀 아닌데. 근데 나도 알긴 알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야. 아저씨는 왜 괜찮고 아줌마는 왜 안 되지? 아줌마는 아줌마 나이대도 부르면 안 된다고? 어째 쓴 거지? 난 꼬맹이들이 나한테 이모라 불러도 기분이 싱숭생숭요. 아 20대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형이나 오빠라 부르면 불편하잖아. 나는 요즘 중학생이 나한테 오빠라 그러면 희귀야 요즘 삼촌이라 해. 씨. 아줌마라 부르면 갑자기 50대가 된 기분이야? 난 뭐 다 상관없긴 해. 애기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저기 이모한테 주문해 하면 기분이 조금 이모는 괜찮지 않나? 아줌마는 내가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아줌마는 근데 맞긴 한데 젊게 살자고. 아줌마 이모 다 싫은데 아가씨가 레전드 싫은 키키키키. 아가씨는 왜 싫어? 아가씨는 전혀 상관없지 않나? 아가씨가 원래 존칭일 텐데. 아가씨 요건 괜찮은데 아가씨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건 다 안 될걸? 우리 나이대에서 아가씨를 할 일은 거의 없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아가씨 하긴 해. 근데 아저씨들이 쓰는 말이라고 싫어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나가 좋다고 했으니까 아저씨가 이쁜 누나 차가운 커피 주세요 하면 그것도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아저씨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라는 말에 대한 좀 뭔가 선입견이 많이 생긴 것 같네. 사실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하다고? 다 필요 없고? 뭐야 씨 그게 더 이상해. 영화나 이런 데서 유흥업소 아가씨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생긴 것 같기도 하고. 50대 아저씨가 아줌마라고 하는 것보단 아가씨가 나 아줌마 아니에요 유유. 결론은 아줌마라고만 안 하면 돼? 약간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중년의 아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이 아가씨 소주 한 병 갖고 와봐. 근데 그건 아가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예의의 문제지. 호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고 나이 때 좀 조금 이제 예의 없는 분들이 보통
아가씨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가씨라는 말이 좀 이렇게 된 것 같긴 하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왜 남자들한테는 도련님이라고 안 해주고 아저씨라 하냐. 우리도 도련님이라 해줘. 우리 백미 도련님. 그것도 약간 시비 거는 것 같아. 그냥 아저씨 합시다. 난 아저씨 좋아요. 근데 사실 오빠 갑이긴 해. 남자들 부를 때는 안 좋은 단어는 없어. 여자분들 부를 때는 막 아가씨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아줌마 절대 금기고, 남자 부를 때는 오빠 차 있냐고 왜 물어봐. 미친놈아. 오빠